시간에는 복싱 쇼트 기술 위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에는 직선 공격을 피하는 더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상단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더킹에 대한 자세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더킹 같은 경우에는 직선 공격을 피했다고 생각하시면, 위빙 같은 경우에는 뭐 훅같이 옆에서 날아온 곡선에 대한 공격을 회피하는 기술이에요. 방향 자체가 더킹하고 위빙하고는 반대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연습하실 때, 자, 더킹 같은 경우는 자, 날아오는 주먹 반대편으로 숙여주시면 피해지게 되실 거고, 자, 위빙 같은 경우에는 주먹이 날아오는 방향 쪽으로 몸을 숙여서 일어나 주셔야 돼요. 위빙 같은 경우에는 스펠링이 위브예요. 옆으로 웨이브 치듯이 피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빙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퍼블릭 박싱 보통 체육관에서는 U자를 그리면서 앉아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U자로 이렇게 가르쳐 드리진 않고 D자로 앉으라고 많이 해요. 자, 일단은 U자로 앉게 되면 가장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옆에서 나온 공격이 머리로 지나갈 때 일단은 머리가 앉아야지 주먹이 머리로 스쳐서 피할 수가 있는데, U자로 앉게 되면 약간 대각선으로 많이 앉으세요. 그래서 덜 앉기 때문에 머리에 훅이 많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몸을 수직으로 앉아주셔야 돼요. 먼저 수직으로 앉아주신 후에 그 다음에 U자를 그리셔야지 상대방 훅을 정확하게 피하실 수가 있어요. 이 점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앉는 거 먼저, 앉아주시는 걸 먼저 연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복싱 기본 자세로 서준 상태에서 뒤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돌리시게 되면, 자, 몸을 돌릴 때 생각보다 돌리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돌리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뒤꿈치를 들어서, 자, 얼굴 근거리로 공격이 나오기 때문에 원거리 자세로 있게 되면 공격들이 통과해서 보통 얼굴에 많이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가드를 근거리 자세로 만들어 주세요. 아, 위빙도 회피 기술이기 때문에 명치나 이런 약점들이 복부가 노출이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팔을 팔꿈치를 항상 모아서 수직으로 앉아주시면서 풀어주고 일어난다, 디귿자를 그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먼저 해주시다가 이 상황이 이제 익숙해지시면 자연스럽게 U자로 바꾸신다 생각해주시고 수직으로 내려가면서 일어난다, 내려가면서 일어난다. 자, 내려가면서 일어나실 때는 약간 틀어서 일어나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반대편 피하고 난 후에 공격을 강하게 반격을 할 수 있도록 틀어서 일어난다, 틀어서 일어난다, 이렇게 틀어서 일어나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